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재발 대책이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지금 저는요, 안타깝지만 나머지 주변국 모두나 국제사회가 거의 90% 이상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판이 형성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져 버린 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에 대해서 집중적인 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자꾸 제도가 뭐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보는 안보를 생각하는 부처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아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안보 중에서 외교하고 위기관리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데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위기관리 쪽의 측면에서 저는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회의론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국가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일 때 그것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귀찮게 해주는 공부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걸 할 지금 말입니다. 왜 있나?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의 건전한 균형과 체크 밸런스가 필요한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지만 그 특정 맥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하고 전반을 돌아보는 사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표현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미 이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북한의 과거 형태를 들어서 한번 재미를 본 거면 두세 번 분명히 같이 시도합니다. 증거 안 남겨 좋거든요. 이제는 북한이 기존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에서 군사도발하고 테러를 결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가급 대비태세를 강조를 해야 될 거고요. 이미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가 국방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군사력만 가지고 뭐가 잘못됐나를 따지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기초체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흔히 국방예산 그동안 얘기했죠. 저거 낭비성 예산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걸 아닌 줄 알지만 뭐하러 저거 얘기할까. 그게 분명히 호흡세에서 리베이트하고 착각하고 하는 얘기라고 뻔히 아는데 아니 뭐하러 그런 얘기해가지고 되리소. 이러다 보니까요, 국방예산이 역성역사돼 버렸고요. 이거 일단 후려치면 굉장히 많이 걸러 와요. 그리고 후려치면 제대로 후려쳐야 되는데 후려치면 안 나오는데 이 돈이 제대로 배분되는지는 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국방예산이 조정이 된 가운데 이 조정된 국방예산은 그래도 전력발전지는 안 줄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꼭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경직성 경비라는 거 안에 사기, 복지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무기를 확보하면 뭐합니까? 첨단무기 안에 사기는 있을 때도 떨어지고 자기 처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적어있는데, 이제는 이 발산 부분에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쪽으로 이제는 국방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뭐 지금 조직푼 아이가 사실은 그 미일 동맹과 관련된 말씀을 얘기를 한 건데요, 안보는 산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보가 산소와 같기 때문에요, 안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미 그 공간에 산소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생각을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긴급적으로 산소 탱크를 들여서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왜 산소가 없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국가 위기안보 체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관련시키는 데 있어서는요, 산소 탱크를 그냥 몇 대 들여놓고만은 그런 처방이 아니라 왜 산소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을까를 생각을 하는 그런 치열함의 자세가 정말 효율성 있는 국가안보 체제를 그리고 위관리 체제를 정립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